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언니 웹K입니다. 왕의 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가 외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웹툰 1세대 초대형 히트작이죠. 외전 작화 보시면 기존 작화에서 엄청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지금 보니 거의 다른 사람이네요. 살짝 부담스러웠던 눈도 좀 작아지고, 여주가 고려왕국 상희공주로 환생해서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상희는 딸바보 아빠의 사랑과 오빠들의 보호 속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생의 연인이었던 진수와도 이어지게 됩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죠. 정말 이 행복을 가지기까지 본편에서 얼마나 대굴대굴 굴렀던지요. 원래는 불평등하고 남녀차별이 심했던 세상이었어요. 다행히 성녀의 축복 덕분에 남녀 모두 마륵사형이 가능해져서 만민평등법이 시행되고 노예제가 폐지됐습니다. 세계관상 마력의 정도에 따라 성별 간의 차이를 다루는 설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50화까지 줄거리 싹 정리해봤습니다. 외전에서는 본편에 비해 스케일이 커져 작화 스타일이 확 달라졌습니다. 여주는 친구들에게 꼬리가 100만 개 달린 여우라고 왕따를 당합니다. 사실 모태솔로였는데 좀 억울하네요. 다행히 그녀에겐 진실한 사랑을 알려준 진수라는 남자를 만나 행복을 알게 되죠. 하지만 행복도 잠시, 미친 스토커에게 기습 공격을 당해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 왕의 딸인 공주 김상희로 환생한 것이죠. 원래 살던 세계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이곳은 바로 고려왕국으로 마력이 중요하죠. 여자는 마력이 없기 때문에 천대를 받고 있는 설정입니다. 저도 여자이다 보니 마력 없다고 천대받는 게 너무 킹받네요. 상희는 이렇게 여자를 차별하는 사회를 바꾸고자 합니다. 초반에 나오는 아빠는 왕이지만 말이 아빠지 가부장의 끝으로 개차반입니다. 여주도 항상 아빠를 마음속으로 개차반으로 불러요. 다행히 뒤로 갈수록 딸바보 아빠가 되어갑니다. 상희에게 냉대하고 무시하는 싸가지 오빠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고 끝내 마음을 얻어내죠. 그리고 전생에 사랑했던 사람과 얼굴이 같은 약혼자 한진수까지 만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진수도 전생의 기억이 조금씩 떠오르게 되죠. 상희에게는 마력은 없지만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마력 운용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죠. 그뿐만 아니라 고대여 해석과 성녀로까지 각성하면서 많은 발전을 해나갑니다. 끝내 여성의 인권도 높이게 되죠. 위기 속에 다같이 나쁜 율다를 무찌르고 평화가 찾아온 줄 알았는데 외전에선 어둠의 세력들이 또다시 뭔가를 꾸미는 것 같네요. 외전은 본편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크고 방대한 사건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다가올 위기를 상희는 어떻게 헤쳐나갈지 너무 궁금하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왕의 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외전 출시 기념으로 캐시 뽑기권과 무료 회차 증량 이벤트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관련 좌표 바로 아래 써두었습니다. 바로 보러 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웹K에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